안녕하세요. 컴퓨터존입니다.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셨나 봐요. 그래서 모니터 하나만 남겨놓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계셨는데 화면이 계속 안 나와요. 그래서 저희한테 출장을 의뢰를 하셨고 저희가 혹시 메모리 촛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해보셨대요. 2시간 동안. 그래서 저희가 밤늦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. 보시다시피 화면이 안 나오죠? 케이스가 아주 군사하죠. SSD도 사용하고 계시고 일반 하드디스크는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컴퓨터는 딱 대충 봐도 사양이 좋게 느껴질 정도예요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? 우선은 먼지는 하나도 없어요. 그만큼 관리는 잘 하셨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술로 부위에 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. 그런데 빼면 오히려 더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. 직접 빼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일반인들은 절대 빼면 안 돼요.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세게 누르고 살짝씩 흔들어주고 세게 누르고 살짝씩 흔들어주고 그렇게 조치하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. 저도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요. 2시간 동안 제가 했던 작업을 하셨나 봐요. 그런데 안 나오다가 제가 잠깐 가서 잠깐 만진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. 황당하죠. 저도 좀 황당하긴 했어요.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이제 미안하긴 한데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. 그리고 화면이 안 나오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. 파워 쪽 문제일 수도 있고 메인보드 쪽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 쪽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.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잠깐씩 이것저것 보느라고 약간 좀 시간 좀 때웠죠. 그런데 이제 더큰 문제는 케이블이 이상인 건지 모니터가 고장인 건지 한쪽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인식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본체 뒤쪽을 만져보니까 잘 나와요.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DVI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그래픽 카드를 곧 바꾸든가 아니면 HDMI 케이블로 바꾸면 아마도 해결이 될것 같아요. 우선은 화면은 나오게 해드렸고요. 밤에 급하게 쓰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가게 됐는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.